네, 예, 안녕하십니까 수요 집회 바치미 박대식입니다. 예, 아, 어, 좀 오미크론인가 그게 좀 유행하던데 예, 그,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종결되고 빨리 우리가 다 같이 얼굴 얼굴을 보면서 집회하기를 원합니다. 아, 어, 다음 주. 우리 수요집회 말씀 성김이는 우리 청년부 이승목 형제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 이게 안 나오셨네요. 예, 아참 우리 임태진, 우리 김근태, 막 이승목 형제들이 막 살아나니까 아 진짜 청성김이 우리 박광우 형과 제가 참 요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laughs> 너무 기쁘고 <laughs> 야좀 조용한 우리 청년부가 막 살아나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사랑 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뜨겁습니다, 그죠? 아 뜨거운데 저도 이거볼 때마다 어 저는 오히려 좀 즐겁습니다. <laughs> 왜 그러냐 하면 그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운명만 이렇게 싹 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사사사 흔들어 가지고 <laughs> 그것만 싹. <laughs>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운명만 우리에게 말씀해 줄 우리 최순열 자매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회 최순열 자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감격이 밀려오네요. 목사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을 수 있다니, 이런 날이 오다니 꿈만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최종 완성입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최종 완성입니다. 어, 그리고 소제목이 네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운명적 죽음에 도착한 마지막 복음, 두 번째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네 번째 복음의 완성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제가 나누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운명적 죽음에 도착한 마지막 복음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은 어, 사람의 운명, 운명, 사람의 마지막 운명은 무엇인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에 도착한 복음이라서 저에게는 마지막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복음이 저에게 도달되었는지 어 잠깐 어제 얘기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교회 온지 지금 딱 32년이 됐고요. 어, 코로나 기간을 빼면 30년입니다. 어 제가 그 20년 동안은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어 세상에서 교회 다니다가 거기에 해답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정말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20년을 살았거든요. 제가 너무 열심히 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다 그러했듯이 저도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20년 교회 생활을 하고 나서 제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든요. 어, 이제 제가 불면증이 완전한 완전 불면증이 제게 오게 돼가지고 어, 제가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말씀도 전처럼 열심히 볼수 없게 됐고 그런 어떤 기간 힘든 기간을 제가 10년을 보냈거든요. 그 중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연을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어,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많이 들을 때는 좋았는데, 집에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고, 정말 사는 낙이 없고, 어, 정말 좀 살기가 싫어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어, 근데 이게 교회가 코앞에 있는데도, 이게 교회 나오는 게 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그런 코로나 2년 동안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제가 드라마를 보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 너무나 충격적인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가 3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 교회 생활이 하나님 목적 안으로 회복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집에서 제가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때 제가 그걸 보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면 그냥 그냥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그, 런 저를 보면서 아, 내가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지는 게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문제 좀 해결되고 내가 조금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인생이네? 이게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야, 그럼 내가 30년 교회생활 한거 이거 다 가짠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를 위한 교회생활이었네? 이런 게 조금 발견이 됐지만, 저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아, 좀 긴장이 되네요. <laughs> 어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어, 어떤 돌파구가 저에게 없었어요. 저는 건강이 예전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말씀을 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교회를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 지난 8일 오, 목사님 말씀,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씀이 제가 집에서 틀어놓고 듣는데 한마디가 딱 들렸어요. 어, 물이 없는 곳을 가다 보면 어, 사막에 말라 비틀어 죽은 그 시체, 미라가 되어, 미라가 있는데, 물 없는 곳을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 그 모습이 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로 내가 지금 물 없는 곳을 헤매고 있구나. 세상에는 제가 저를 살릴 양식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지금 제가. 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고 살 낙이 없고 너무 공고해서 그물 없는 곳을 헤매고 있는 저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 말씀이 딱 들리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와 세상에 세상은 모두 천사를 쫓아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천사. 천사를 추구하고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오직 저분밖에 없구나. 제가 이게 보였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전에도 많이 알았는데 또 집에 있으니까 또 까먹어가지고 새롭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방접종도 완료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어, 교회를 나오게 돼서 좋긴 좋았지만, 그래도 또막 그렇게 제가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생활하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냥, 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물 없는 세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병훈 형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그때 제가 수요일 날을 날에 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병훈 형제가 한다길래, 그래도 우리 총성기미님이 말씀 하신다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어, 그때 제가 병훈이 형제의 말씀을 한 시간 듣고 나서 결말이 딱한 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한 줄로 요약이 돼서 제가 노트에 딱 적었어요. 손병훈, 나는 사람인 것이 감사하고 죽음이 있는 인생이어서 자랑스럽다. 손병훈이 한 시간 한 말씀이 이한 줄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나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사람인 것이 싫고 죽음이 있는 인생이어서 저주스럽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적지 않았으면 어쩌면 제가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적고 제가 딱 보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수가.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인 것이 감사하고 죽음이 있는 인생이어서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인생인 것이 너무 싫고 죽음이 있는 인생에서 저주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아, 나는 가짜구나. 나는 완전한 가짜구나. 나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고 가짜구나. 내가 지난 30년 교회 생활 한 것이 완전히 종교 생활했구나. 제가 그게 발견이 됐어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회 끝나고 그냥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저 문을, 문을 어, 열고 나가서 저 혼자 그냥 집에 얼른 막 혼자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짜야. 난 가짜네. 와, 나 완전 가짜였어. 나 교회 생활 완전 종교 생활 했네. 나는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 들었고, 야, 내 30년 교회 생활이 완전 종교 생활이었다니 저 완전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종교를 떠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목적으로 회복된, 뭐, 문제가 그래도 있긴 있었지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회복될 거라 믿고, 그래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완전히 가짜로 발견됐어요. 완전한 가짜. 진짜는 0.1%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가짜. 그래서 제가 집에를 갔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틀고 들었는데,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게 됐어요. 말씀이 전에 그렇게 잘 알던 뭐 인격, 사논 십자가, 흑 어떤 말도 제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한 마디도 들리지 않아요. 제가 한 마디도 들리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말씀이. 그날부터 말씀이 땡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이 안 땡겨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말씀이 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말씀을 들, 들었는데. 말씀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말씀이 땡기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말씀을 듣는데, 어, 이말 내가 모르네? 어, 이말 내가 모르네? 이거 모르는 말이네? 이렇게 듣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는데, 어, 근데 안 들려요. 어떻게 안 들리냐면 세 말을 하는 형제가 보여요. 정순재 형제가 세 말을 한다 보여요. 세 말이 들려요. 근데 저는 그걸 내 말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제가 일주일을 보내고 제가 다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또 수요일이 다가왔는데 그날은 정순재 형제가 형제가 말씀을 한다길래 제가 또 정순재 형제가 세 말을 하는 형제다 이게 꽂혔기 때문에 또 올라왔죠. 세 말은 듣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여전히 안 들려요. 한마디도 안 들려요. 한마디도 안 들리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알아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뭐, 다 가짜니까, 다 가짜고 어둠이고 뭐, 근데 이제 그냥 저는 듣고 싶어서 그냥 올라온 거지, 제가 뭐 알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신기하게 한마디가 딱 들렸어요. 순재현 형제가, 천사는 이 말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말이 딱 들렸어요. 그말제 예전에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천사로 발견이 안 되고 어 다른 사람들, 우리 말씀 잘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천사는 가져가지 못한다. 이 말을 딱 하는데 내가 지금 그 말이 들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데도 내 말로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아, 내가 천사네. 내가 천사네.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뭐 천사면 어쩌라고? <laughs> 순재현 제가 말했듯이 천사면 뭐 어쩌라고. <laughs> 내가 천사인데 천사면 뭐 천사면 천사인 거죠.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천사면 뭐안 들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는 그냥 다 포기했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해도 다 가짠데.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그래 난 천사지.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선병훈 형제가. 주음에서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죽음과 십자가 이후의 죽음이 다르다 십자가 전에 죽음은 혼의 죽음이고 십자가 이후의 죽음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운명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 운명적 죽음? 육체의 죽음?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저를 딱 봤어요, 진짜로. 저를 딱 보니까, 어, 그 죽음 나한테 있는데? 그 죽음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적 죽음, 언젠가 내가 죽을 그 육체의 죽음, 육체가 끝나는 그 운명적인 죽음, 그 죽음 나한테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을 쓰신다면, 와, 이건 너무 복음이다. 제가 이렇게 들렸어요. 만약에, 저는 지금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천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열심히 했던 교회 생활 다 가짜잖아요. 다 끝났거든요, 저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저는. 모든 길이 끊겼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나에게 다른 것은 다 없을지라도,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불이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영원히 있는 건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해주신 그 죽음은 나에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죽음이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인식이 됐어요. 이 죽음 하나님 쓰신다면 이것 나에게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짧게 이 간증을 하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를 갔는데, 와,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 죽음을 쓰신다면 하나님 사람 엄청 온전하게 지어 놓으셨네? 와, 내가 이 죽음을 가진 이 존재는 이 존재만으로 하나님 안식이 되네? 저는 하나님 안식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문제는 항상 저희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나에게 있는 운명적인 죽음이 나에게 있고, 그 운명적인 죽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발견이 됐는데, 어, 이 죽음 쓰신다면, 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안식이 되겠네? 이게 제가 발견이 됐어요. 와, 하나님 사랑 엄청 온전하게 지어 놓으셨구나. 제가 이게, 이걸 알게 됐거든요. 이것만 해도 복음인데, 그리고 제가 뭘 알게 됐냐.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죽음 안에 모든 인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게 못 알아듣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죽음이구나. 이 죽음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운명적인 죽음. 이 죽음이었구나.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완성, 그 구속의 구속의 복음, 이 죽음이구나. 와, 이거 정말 완전한 복음이구나. 예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위해서 이 죽음까지 내려오셨구나. 우리의 운명적인 죽음까지 내려오셨구나. 우리 모두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게 발견됐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러면 제가 병원 선병원 형제한테 그날 처음으로 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운명적인 죽음이 있구나라고 발견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절망이어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전에 알던 죽음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죽음, 운명적인 죽음, 지금 이제 내가 처음 알게 된이 죽음 무엇인가, 전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내가 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내가 선병원 형제가 그말 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인식됐지? 내 죽음이? 그래서 알게 됐어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어떤 시각인가? 죽음은 죽음은 저주다. 죽음은 절망이고 멸망이다. 죽음은 우리 죽음 있잖아요, 죽음.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해 놓으신 그 죽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 있잖아요. 죽는 운명. 죽을 운명. 이것을 어첫 번째 시각. 죽음은 나쁜 것이다. 죽음은 저주고,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생각하기도 싫다. 죽음은 너무너무 싫은 것이야.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가치 없는 것이야,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한 개념이죠.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선악과가 DNA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원은 선악가에 오염된 산원이잖아요. 선악가에 오염된 산원으로 인식하는 죽음. 이 죽음은 저주예요. 이 죽음은 멸망이고 생각하기도 싫고 끝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사실은 하나예요. 그냥 사실은. 이 하나의 사실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아담의 시각으로 보는 죽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은 내가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싫어하고 있었구나. 죽음을 싫어해서 죽음을 덮고, 덮고,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발생되어 나와요. 모든 인생 문제가.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연약함, 이건 죽음이거든요. 죽음 없다면 사실 인생 문제가 거의 없지 싶어요. 죽음에서 모든, 거의 모든 인생 문제가 발생되어 나오는데, 이 죽음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이 죽음의 해석이.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 그러,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발견한, 두 번째 발견한 선병원 형제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적인 죽음이 있다. 라고 할때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된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나에게 그 죽음이 있네? 운명적인 죽음이 있네? 이 죽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와, 이거 엄청나다, 이거. 이거 엄청난 복음이다. 이렇게 알게 된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죽음. 죽음. 달라요. 이 죽음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 저도 이거 다 들은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창조하고, 천사가 이탈해서 사탄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잖아, 요 상속자로. 천사가 상속자로 너무 영화롭게 지어놨는데, 이게 뭐 하여튼 너무 영화로워가지고, 죽지 않는 존재라서, 이탈해서 사탄이 되고, 뭐 이런 동화 같은 얘기, 그래서, 더 나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왜더 나은가? 사람은 천사보다, 우리 항상 천사의 종로로 됐잖아요, 사실은. 천사를 다 부러워하고, 죽음 없는 천사를 부러워하고, 죽음 있는 인생을 저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순서가 더 나은 존재로 지은 게 맞거든요. 왜더 나은 존재인가? 사람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왜냐? 비밀이 있어요. 왜냐? 사람은, 천사를 멸할 수 있는 죽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천사를 멸할 수 있는 죽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 하나님이 사람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완전한 한 사람, 전인적인 사람, 전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탄생은 장조하고 죽음은 장조하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장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죽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저주고 멸망이고 끝이고 이거는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저주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 저주를 사람에게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저주를 주시겠어요? 그죠?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이 죽음을 주셨을까? 주셨을 땐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비밀을 밝혔어요. <laughs> 제 인생 안에서. <laughs> 제 인생 안에서 그 비밀을 왜 주셨는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사는 동안 우리 인생 문제가 뭐예요? 인생 문제가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선악과 사탄이 우리에게 먹여준 선악가 선악가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단절 선악가 때문에 죽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죽음이 완전히 저주로 해석돼가지고 그 저주로 인해서 모든 인생 문제가 파생되어서 그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인생이 허무해서 인생이 의미가 없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처음 교회 왔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저는 20년 30년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미 사탄에게 지고 졌잖아요. 인생 문제 생긴 거. 지고 시작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선악과 선악과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 이길 수 없거든요, 사탄을. 그 천사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우리보다 나은 뭐더 나은 하여튼 영물인데 우리보다 단수가 엄청 높다고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교회 생활을 했구나. 제가 그게 알아졌고 하나님은 어, 하나님 음, 하나님의 복음은 말하자면, 그 인생 문제 해결하라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있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죽음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죽음도 같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창조하셨나? 인생을 우리가 쭉 살아가잖아요. 한, 한 살부터, 한 살부터 쭉 100살까지, 100년 산다면, 살아가는 시간, 시간, 매 시간, 매, 매분 매초 사는 동안에 이 죽음이라는 그렇다고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운명 이 죽는 운명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 우리 안에 이미 아담의 그 선악과 선학, DNA 들어와 있잖아 유전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분 매초에 이 죽음 사탄을 멸하는 이 무기 강력한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매 시간, 매 분, 매초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사탄 쫓아내고 살아라. 사탄을 이긴다. 이 운명은 사탄은 죽음에 못 온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사탄은 죽음에 왜못 못 와요? 사탄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올 수가 없어요. 죽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천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도대체 이게 죽음이 저주인가? 아, 저주 아니죠. 이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거죠. 아, 제가 이 인생이 회복이 됐어요. 이 인생으로 회복됐다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이 운명이 구속의 복음이고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마지막 복음인가? 이 운명. 우리가 이 운명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사람으로 죽었다는 얘긴데 이게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돼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죽음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알고 있냐? 우리가 아는, 아담의 시각으로 보는 그 죽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그래서 이게 뭔가, 뭔가 내 죽음은 저기, 내, 내 죽음은, 내 죽음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이라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예수의 죽음을 쳐다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어,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 난, 어, "나에게 주님은 어, 어, 주님이었고, 스승이었다, 스승이었다, 나는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나는 영원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사람은 사람은 목사님도 45년 사역을 하시면서... 어, 45년 아니죠. 40년. 40년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진실에서 따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실에서 따르, 따르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저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정말, 정말 온전했구나. 정말 온전하고 완전했구나. 이렇게 알아줘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나무가 어떤 자라는 과정 중에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잖아요. 그죠?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안 열리겠죠. 근데 목사님의 사역의 나무,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쭉 자라가는 과정에 그 사역 모든 순간이 온전했구나. 모든 순간이 온전했고, 모든 말씀이 온전했고, 와, 정말 그래서 목사님 사역이 너무 온전했기 때문에, 목사님, 만약에 그 오직 진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었다면, 마지막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할까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사람으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 분, 그래서 마지막 병든 육체로 죽는 운명밖에 남지 않는 그 자기, 자기 자신으로 주님 앞에 섰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사역하셨으면 그걸 공으로 취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는 공을 취하시지 않는 분. 마지막까지.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도 정말 진실했고. 정말, 정말 완전한.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제가 뭐 목사님 사역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제가 이 완전한 열매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야, 목사님 사역이 정말 온전했구나. 모든 것이 온전했구나, 온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저는 이렇게 제가 알아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자리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사람 한 사람만 남았어요. 한 사람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까 하는 그 예수와. 자기 운명이 하나로 만나셨다 했거든요. 하나로 만나셨다. 지금까지는 따라가던 주님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존경하는 스승이었는데, 만나지 못했다 이랬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나버리셨거든요. 어디서 만났는가? 그 죽는 육체로, 죽는 운명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로 만나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어, 저는, 음, 아,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제가 교회를 보는 제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목사님 모든 사역이 온전했다는 게 제가 발견된 순간, 우리 교회 모든 형제는 다 온전하구나. 제 눈이 제가 그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그전에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도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모든 사역이 너무 온전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열렸구나 하는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목사님 모든 사역이 온전했으면, 목사님 모든 말씀이 온전했고, 사실 온전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었냐고요.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말씀이 온전했구나. 그러면 이 온전한 양식 먹은 모든 형제가 온전한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어느 한 지체 한 지체 기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왜 이렇게 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완성이 보였는데, 어, 정말, 그 목사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 복음을 어, 어느 자리에서 완성하셨는가. 자기가 죽는 그 육체 안에서 예수가 죽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게 참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말 계속 들어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럴 때는 거기서 재죽음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뭐 없잖아요, 거의. 거의가 아니고 없죠. <laughs>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죽음 아니고 객관적인 죽음이고 타인의 죽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러면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내려오지 못하는 여기는 재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껄이 꼈거든요. 껄이 꼈어요. 왠지 껄이 꼈어요. 어떻게 껄이 꼈냐. 아 굳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거 완전한데. 이거 완전한 복음인데. 우리 교회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 좀, 우리 교회를 한 글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전부잖아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내려오지 못하는.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아뭐 저렇게까지 표현하셔야 되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그 말에 익숙해지고 또 목사님 하다 많이 하시니까 뭐 그냥 유행 따라가듯이 나도 그, 그 말을 써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말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저는 두개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거나 이거나 그냥 똑같은데 단어만 좀 바뀐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음, 이 내려오지 못하는 애는 왠지 내 죽음이 있어서 내가 싫었던 거예요. 내 죽음이. 왠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꺼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그 죽음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시각.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항목.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 하는가? 이거거든요. 왜 꺼리 꼈던가? 아까 아담이 보는 죽음의 시각이 뭐라고 그랬죠? 싫고, 저주고. 생각하기도 싫고, 끝이고, 이렇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과연 그러면 누가 이 죽음을 싫어할지, 과연 누가 이 죽음을 싫어할까? 사람이 싫어할까요? 어, 사람 물론 싫어하죠. 근데, 과연 진짜 이 죽음을 싫어하는 건 누굴까? 이 죽음, 사탄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 드러나면 사탄은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산원으로 죽음을 인식하잖아요. 자연인의 죽음은 이 선악과 먹은 산원으로 인식하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 선악과 먹은, 먹었으면 이거 누구 거예요? 네. 사탄의 인식인 거죠. 사탄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이 오면 자기는 멸해지거든요. 자기는 무적행에 가야 되거든요. 자기 끝이거든요. 사탄은 죽음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너무,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 산원 안에 들어온 선악가로 인해서 인식하는 죽음 그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 그 죽음은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속은 거죠. 그거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다고요. 누가 속이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있잖아요. 그죠? 이 죽음 드러나면 큰일 날 사람, 큰일 날 존재. 그래서, 그래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운명을 보여주셨는가? 이 죽은 운명,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의 죽음만 구속이 되는가? 왜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사탄을 멸하는 예수가 죽고 희장이 찢어졌잖아요. 희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어떤 존재가 멸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멸해졌거든요. 이 죽음. 그럼 이 죽음, 사람에게 이 죽음 있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 그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는가? 왜 보여주셔야 했는가? 사람은 다 죽, 속아서 이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예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운명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알 수가 없는가? 사탄이, 사탄이 부부싸움 시키고, 뭐, 뭐, 누구 좀 선악가로 판단하고, 이런, 이런 자질구리한 일 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이 자기 죽음, 운명적인 죽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운명적인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사탄의 종로로 하도록 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죽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죽음, 다른 사람 죽으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예수 죽은 것도 이렇게 보면 알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죽음은 알지 못해요. 자기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해준 운명적인 죽음. 이 죽음을 왜 사람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많은 날들, 인생 전체에 매 시간, 매 분, 매초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아들로 살라고. 그래서 주, 주신 죽음인데 우리가 완전히 속아 있었어요. 이게 축복인 줄 몰랐다니까요. 이 죽음을 우리에게, 이 죽음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엄청난 일인지 죽음으로 우리가 저주가 됐는데 이 죽음으로 승리하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죽음으로, 죽음의 건세 잡은 자를 멸하냐고요. 어떻게. 근데, 우리에게 죽은, 언젠가는 죽을 그 운명적인 죽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죽음을 쓰신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 죽음 안에는 사탄이 못 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막고 있는가? 막는 존재가 있어요. 자기 죽음 못 보도록. 자기 죽음을 못 보도록. 그래서 누가 오셨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복음을 완성, 구속의 복음을 완성하셨거든요. 뭘 보여주는가?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속은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 있다. 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축복인 그 죽음이 있다. 제가 이게 발견된 날로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날마다 이 죽음만 자랑해요. 저는 이 죽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죽음 자랑하는데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신이 나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한 말씀 하신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표현이 저는 얼마나 온전한 표현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목사님, 왜이 한편을 고집하셨는가? 여기에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는데 어떤 운명인가? 축복, 승리하는 운명, 하나님께 쓰여지는 운명, 완전히 사탄을 멸하고 선악가 끝내버리는 운명, 이제 더 이상 선악가 뭐좀 처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악과뭐좀 처리해서 내가 조금 편하고 뭐, 뭐 미워하는 마음 좀 사라져서 편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존재 자체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딱서있으면 반경 100m 사탄이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고요. <laughs>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재 자체로 이기도록 지어졌다고요. 이거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고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하나님 너무 놀랍죠. 이, 이 축복을. 그래서,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되는가?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운명이어야만 합니다. 그 죽음, 그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우리한테 다 있네요. 목사님께서 제가 아까 사람은 자기 죽음을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천사가 모든 총 공세를 거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죽음 못 보도록.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죽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고 저주하고 막. 죽는 거 싫잖아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 죽음 못 보게. 그것만 막아요. 오로지 그것만. 그 내가 내 죽음을 인식하면 사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게 이 죽음의 위력이 이거거든요. 사람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탄을 멸하고, 이 죽음으로 멸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이 쓸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 아, 제가 두달 전에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아, 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제가 지금 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 전 생각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생각이 그냥 다, 생각이 떠나버렸어요. 모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음이 있는 운명인 것은, 이거는 변할 수 없잖아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도 변할 수 없고, 인생이 승리하는 것도 변할 수 없고, 인생이 사탄을 이기는 것도 변할 수 없고, 선악가는 이제 사라졌다. 이것도 변할 수가 없어요. 끝났다니까요.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이에요. 목사님의 복음이. 그냥 인생 문제 좀 해결하려고 막, 어? 열심히 주님 쫓아가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근데 어떤 존재? 죽는 운명.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된 나의 운명으로, 나의 운명으로 완성되는 이 완성인 시대가 왔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뭐죠? 복음의 최종 완성입니다. 완성. 지금까지. 저는 정말 가민히 외칩니다. 목사님 지금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못 외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외칩니다. 목사님 사역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말할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저는 다 이루었거든요. 주님과 만났으면 다이루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이런 축복이에요, 이 복음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그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운명이라고, 이 운명. 이 죽는 운명. 사람이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해주신 그 죽는 운명으로 승리한다. 그 운명 안에서 우리 하나잖아요. 저는 이게 딱 발견된, 발견된 그날부터 정경지랑 바로 하나더라고요, 그냥. 하나, 그냥 하나예요. 다른 건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죽는 운명은 하나예요. 그걸 어떻게 뭐라 할수 있어요? 그날부터 그냥, 근데 이, 이, 참, 이 회복된 이한 사람, 이세 사람, 세 사람으로 사라지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저는 신기한 걸 경험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경재하고 제가 바로 대화를 하고, 우리 하나 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 돼버렸어요, 바로. 신기해요. 이거는, 이거는 최종 복음이에요. 이거는 정말 승리, 사람의 승리,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좀 이상하긴 한데, 아, 이 복음 너무 엄청난 복음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래서 목사님이 4년 5년 동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형제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 한마디를 포기할 수 없었구나. 이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이걸 포기하면 우리 멸망이에요. 거기에 내 운명 들어 있는데. 거기에 승리하는 내 운명 들어 있다고요. 승리하는. 지금까지 14라운드 제가 졌단 말이에요. 저저진 저가 저제 절망이 왔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하고, 해도 안 되고, 그때뿐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14라운드까지 제가 진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15라운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에 제가 포함이 됐는데, 그 운명이 발견이 됐는데, 15라운드 승리. 바로, 바로 이건 그냥 승리예요, 그냥. 이거 있잖아요. 사탄과의 전쟁은 너무 쉬운 전쟁이에요. 그냥 싸울 필요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이겨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쉬우냐고요. 이 복음은 정말 쉬운 복음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이 하나님과 예수만, 둘이서만 만들어 놓은 복음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목사님이 발견한 이 복음 이 복음 너무 쉬운 복음이거든요 왜? 왜? 우리가 죽는 운명으로 지어진 거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 죽잖아요 우리 언젠가 죽을 운명으로 지어진 건 너무 당연하고 그 죽을 운명에 사탄 못 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사탄 승리 우리 그렇게 선악과안 끝나서 힘들었잖아요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 선악과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말씀 미친 듯이 봐야지 그 선악과 좀 끝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완성하신 복음의 열매 완성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을 운명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적인 죽음 있잖아요 예수가 밝혀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포함된 우리의 운명 그 죽는 운명 그거 우리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히 있는 운명이잖아요 죽음 있잖아요 죽음 이 죽음에 사탄은 당연히 못 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승리하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잎을 먹을 때는 좀 맛이 없고 줄기 씹어 먹으면 줄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꽃도 꽃도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하는데 열매가 딱 열리면 더 맛있잖아요 열매 복음이 지금 열매가 됐거든요 열매가 어디로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생각의 세계에서 하던 그 교회 생활에서 생각의 세계에서는 생각 오늘 끝내도 내일 또 생각 나오고 선악과 오늘 끝내도 내일 또 나오고 막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주님 따라가고 매일 주님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나는 매 계속 평생도록 따라가야 되고 이런 생활 했잖아요. 근데, 열매. 이 열매인 복음은 이제 우리 육체 안으로 그대로 도착하는 복음이에요. 이제 생각의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존재 안으로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 안으로 전환이에요. 열매거든요. 열매가 낯설어서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지금까지 모든 말씀 다 좋았고, 너무나 온전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그게 다 너무나 온전한 양식이었죠. 그 양식 먹고 우리가 당연히 그게 자랐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필요했어요. 다 온전했어요. 정말, 정말 온전했어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가 그냥 계속 따라가야 되는 주님이에요. 계속 따라가. 목사님도 자기 주님 계속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계속 따라가고 하나는 될수 없고, 하나만 되면 될것 같은데, 하나만 되면 완성이 될것 같은데, 끊임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 교회 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완성, 복음의 최종 완성은 어디서 완성됐는가? 목사님이 따라가시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지점에 내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하나구나. 발견을 하시, 하신 거잖아요. 하나가 됐다 하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가 되셨다 했잖아요. 그 운명 안에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목사님 자신의 운명이 발견돼서 하나가 되셨잖아요. 저는 이 단어를 제가 자꾸 쓰는데, 왜 자꾸 쓰냐 하면 이 단어 하나, 하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안에 제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인생에 사람의 승리가 있고 이 안에 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운명이 내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니까요. 이제는 따라가는 시대에서 목사님이 따라가는 그 주님에서 이제 하나된 주님으로 죽는 자리에서 그 운명적인 죽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성됐던 그 씨가 목사님 자신 안에서 완성돼 버리셨다고요. 완성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기의 죽음을 그 사탄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못 보도록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철벽 방어. 그 철벽 방어를 뚫고 목사님이 너무나 그 정말 진실하신 한 사람. 목사님이 마지막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정말 죽는 육체, 병든 육체, 죽는 운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목사님 자신이나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다 떠났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한 운명으로 만나셨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따라가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가 됐구나. 이 죽는 운명이 최종적인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찬양하면서 살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 게뭐 때문에 힘들죠? 어떤 사실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그 사실로 인한 생각 때문에 힘들거든요. 생각 이 생각은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 운명, 이 운명적인 죽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이 구속의 복음 그 안에서 발견된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은 사탄을 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그런 거 없는 거죠. 불행 없는 거죠, 사실. 선악고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죠. 그런 모든 문제 그냥 없는 거죠. 자동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복음을 너무 쉽게 완성해놨다. 근데, 어,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긴 했는데, 제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 왜냐면, 제가 추리 소설을 좋아해서 그런가 제가 막 반전 스릴러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완전 광이에요 저는 그런 거 틀어놓고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뭔제가 추리를 이렇게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왜 사탄이 이렇게 자기 사람이 자기 중을 못 보게 하는가 제가 추리를 해봤더니 죽음이 나타나면 자기는 사라져야 되니까 철벽 방어를 하고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악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죽음 볼수 없거든요? 우리가 천사 이길 수 없잖아요. 아니, 이미 지배를 하고 있는데, 내 산원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그거를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수 있냐고요. 근데 아주 쉬운 길이 생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본 거예요. 희장이 찢어지면 볼수 있는 거예요. 희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며 예수가 희장 죽음으로 찢었잖아요. 희장 찢고 자기의 육체 죽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보여주면 보면 쉬운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당신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게 복음의 완성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운명. 목사님 평생 사역하신 그 십자가 자리, 그 결정체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죽는 육체 안에, 운명적으로 죽음이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 안에 모든 비밀이 있었구나. 이거 목사님 발견하시고 씨가 완성됐다 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자신 안에서 씨가 완성됐다. 계속 따라가기만 했는데, 계속, 예수 안에 완성됐죠, 이미, 당연히. 근데 그 예수를 계속 따라가기만 했는데, 스승이자 주님이었는데, 어느 날 4년 전에 시가 완성됐다. 어디서 완성됐는가? 목사님 자신 안에서. 목사님 자신의 어디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목사님 자신의 운명이 발견됨과 동시에 시가 완성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느냐? 그 시가 내려오고 내려오 내려와 가지고 저는 사람은 자기 죽음 못 보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세요. 우리 맨날 졌잖아요. 평생 지금까지 졌잖아요. 못 이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죽음, 저는 절대로 볼수 없는 제 죽음을 너무 간단하게 봤어요. 절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식해 보지 못한 그 죽음을 어떻게 봤느냐. 손병훈 형제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운명적인 죽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 운명적인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딱 말했는데, 말만 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그 죽음이 있더라고요 와 놀랍지 않나요? 사탄이 그렇게 철벽 방어를 했는데 예수가 시를 완성하시고 목사님이 그 비밀을 밝히시고 자기, 자기 자신으로 기자 목사님 안에서 완성되시고 그걸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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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저는 선병원 형제가 그냥 그말 한마디 딱 했는데 지금까지 못 보던 그 죽음의 비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과 하나구나. 내가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봤다는 거예요. 희장을 희장 위에서 아래 찢어지잖아요. 찢어주면 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그냥 누군가 보여주면 그냥 볼수 있는 이런 시대가 너무 쉬운 복음, 너무 쉽게 볼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최종 완성이라고 안할 수가 있나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인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운명으로 승리하는 건데, 이거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 이런 복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 목사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신 복음이 이런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천지가 진동하고 우주가 뒤집어질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안에서 막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과정, 과정 다 필요했죠 당연히 다 필요했는데 필요 그 과정 이 있었으니까 열매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이제 사람 존재 자체로 사람 존재 자체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운명 안에서 인생은 완성이다 라는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새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새 시대, 새 사람, 새 하늘과 새땅 지금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와 정말 아네 제가 네 거의 다한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 제가 목사님이 어, 어 지난 어,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웬 새로운 말인가?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아닙니다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 하면 나는 이 복음을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걸 이 글을 쫙 읽는데 정경재가 쫙 읽어줬거든요 읽는데 김이 아, 독립 선언서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와 멋지다 너무 멋지다 이건 독립 선언문이다 그래서 제가 음 김이 독립 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오 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뭐 이렇게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국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 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제가 이거 기도를 기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어제 어제 1월 25일 올리신 글입니다. 하나님 나라 독립 선언문 흔들리지 맙시다. <laughs>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를 만난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골고다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했고 바울은 우리가 다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예수를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그분에게 포함된 사람입니다. 아멘. 완전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